아 그래? 오시네. 네 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마트 나왔다가 체리가 옷 보고 흥분해버렸어요. 주위를 둘러보더니 오 어디가? 와 거기 더 예쁜 게 있어? 그런데 가격표를 확인하는 체리 비싸서 넣더니 그건 얼마야? 아 그것도 비싸? 아이고 원래 여자애들은 16개월부터 쇼핑을 좋아하나요? 체리는 옷가게 올 때마다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요. 이번에도 꼼꼼하게 가격표를 확인하는 체리 비싸서 추춤하더니 또 다른 곳으로 뛰어갑니다. 아이고 여기는 세일 코너인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아 세일이니까 두 벌은 사야겠다고? 근데 우리는 체리 옷 사러 온 게 아닌데? 약속했잖아 체리 옷 말고 오늘은 다른 친구 옷 사주기로. 그렇게 체리가 고른 아기 옷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이듬이를 위해 준비했답니다. 옷 선물도 주고 저녁도 먹을 겸 하는데요. 닭고기 땅콩도 먹고 싶어. 땅콩? 땅콩? 치즈는 치즈? 그렇게 다시 만난 믿음이는 이제 막 두 달이 된 아기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아기 티를 벗은 제리는 젖병 대신에 종이컵에 담긴 차도 마시며 제법 고마가시 테를 뽐냈답니다. 아이고 우리 집 고마가시가 빵 맛도 알아버렸나 봐요. 오늘은 밥 말고 색다른 빵을 먹고 싶다고 자꾸 오븐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마님의 손길이 분주해졌습니다. 우리 집 고마가시 취향이 워낙 까다로워야 말이죠. 마님 말로는 빵 만들기가 아주 간단하다는데요. 먼저 잘 숙성한 빵 반죽을 준비해서 오븐에 넣고 우세팬에 팔팔 끓는 물을 넣고 됐다. 이거 간단한 거 맞아? 아무튼 또 방이 스팀 샤워를 잘 하도록 모자를 씌우고 오븐 문을 닫고 시간은 몇 분 해야 돼요? 네, 15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네요. 체리야, 기다릴 수 있겠어? 너무 배고프면 기다리는 동안 바나나 하나 먹을까?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체리 옆에서 왕자랑 공주도 시무룩한 표정. 이 녀석들도 오늘 사료 말고 색다른 걸 먹고 싶나 본데요. 그 표정을 읽은 걸까? 바나나를 들고 왕자에게 가는 체리. 왕자에게 바나나를 내미지만 아니 아니 바나나 주지 마. 난 빵 먹고 싶으니까. 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노릇노릇한 자태로 구워나온 빵. 빵 자르는 소리만 들어도 겉이 아주 바삭한데요. 속은 아주 촉촉해서 성공적이네요. 빵 먹고 싶어? 빵 잘라줄까? 참을성 있게 잘 기다렸어 체리야. 이제 체리도 갓 구운 빵을 먹어볼까? 얌얌 먹어봐. 아이고 좀 뜨거워서 식혀서 먹으려나 봅니다. 오, 있네. 엄마가 구운 빵이니까 체리 입에도 딱 맞겠죠? 그런데 혼자 먹다가 왕자 공주 생각이 난 체리. 왕자와 공주에게 먹던 빵을 내미는데요. 아니 체리 주고 싶대. 왕자 왜 도망가? 잇 왕자 잇잇 왕자 빵 있어. 잇 체리야 왕자한테 줘. 빵을 먹다가 체리의 작은 손을 다치게 할까봐 그런 건가? 그래서 바닥에 잇. 빵을 놔두기도 하고 왕자한테 줄 거야? 왕자한테 줘. 코 가까이 빵을 잇. 내미기도 하는데 아이고 왜 그래 왕자 아까 빵 먹고 싶다며. 잇잇잇 아무리 먹어도 된다고 해도 안 돼요 아빠가 주세요 제발요 왕자. 그래서 제가 직접 빵을 줬어요. 제 손으로 내밀었더니 잘 먹네. 이렇게 맛있게 잘 먹을 거면서 꾹 자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그냥 내밀면 절대 안 먹고 잇
먹으려고 해야 이렇게 키가 직접 고 맛있게 먹는 왕자 우아한 공주도 갓군방 맛을 안답니다. 아, 한국에서 먹은 도레자랑 파리바게트가 생각났네요. 강아지한테 빵 먹인다고 걱정 마세요. 밀가루와 물로만 발효시켜 만든 빵이라서 왕자 공주가 먹어도 건강하고 괜찮답니다. 이렇게 빵으로 배를 빵빵하게 채우고 잔디밭에서 누워 놀면 얼마나 기분 좋게요. 인정 인정 너무 좋아요. 아빠 뽀뽀. 그때 체리를 보러 방문한 로이 요사. 체리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고 요사님 왔어요. 젠틀보이 왕자도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한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걸까? 갑자기 꽁냥꽁냥 사랑 싸움을 시작한 왕자와 공주. 과격해 보이긴 해도 사실 진돗개 같은 경정에게 이곳은 일종의 놀이인데요. 문제는 오늘따라 너무 사업놀이에 빠졌는지 체리와 로이오스 앞에서 조금은 과격한 느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체리 앞에서 사업놀이를 자제했는데 체리가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하는지 요즘 그냥 편하게 사업놀이를 하더라고요. 내 입이 커! 네, 입이 더 크거든! 아이고, 오늘은 둘이 입 크기 대결하니? 너무 신나서 입 크기 대결하다가 아이고, 이번에 저를 치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양말아, 제 정신이야? 아빠한테 사과해! 여보가 먼저 아빠쳤잖아! 여보가 사과해! 사과하라고! 그날 이후로 다음날에도 반복된 사업놀이. 요즘 너무 더워서 야외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시간이 아침 저녁 시간으로 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놀이가 더 과열된 게 아닌가 하는데요. 체리를 다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없지만 특히 공주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공기 흐름에 체리가 휘청할 정도랍니다. 아, 오늘은 그만하자. 그만하기는 뭘 그만해. 내 가슴치기 받아라. 그런데 귀엽고 신기한 건 며칠간 이어지는 왕자 공주의 사업놀이를 유심하게 보던 체리. 체리 눈에는 정말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지 어떻게 말일까 가만히 앉아서 꼴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용기 내어 공주에게 한 소리 하고 싶구나 봅니다. 하지만 왕자와 공주의 사업놀이는 장소만 바뀌어서 계속되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체리. 싸움 말리는 것을 break up을 써서 말할 수 있는데요. Cherry is trying to break up the fight. 하지만 한 번에 말 듣지 않고 싸움놀이를 계속하는 왕자와 공주. 이번에는 흥분한 공주가 또 이렇게 번개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요. 나 잡아봐라! 뛰어가는 모습이 참 시원하고 멋있죠? 그 모습에 제가 박수 소리로 멈추라고 명령하는데요. 옆에서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체리. 박수를 치며 쫓아가는 모습이 꼬마 강용욱 선생님이 따로 없습니다. 꼬마 훈련사의 박수와 지시를 듣는 두 녀석의 표정이 더 귀엽고 밝아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여보, 제일 맞지? 그만 싸우자. 그래, 이제 그만하자. 아기가 부탁하는데요. 들어줘야지. 꼬마 훈련사는 말을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상냥하게 손을 내밀고 별것도 아닌데요. 참 순하고 착하게 받아주는 공주. 예뻐서 저는 머리를 더 쓰다듬고 체리가 또 내민 손을 공주는 연거푸 순하게 받아줬답니다. 꼬마 훈련사는 말을 잘 들어준 왕자에게도 지푸라기 선물을 선수 권해주고요. 그렇게 체리 덕분에 평화를 찾은 왕자와 공주. 그리고 체리는 사업 알리는 데 성공해서 참 뿌듯하죠. Cherry feels proud of herself because she broke up the fight. 그래서 공주 옆에 또 발라당 누워 잔디 위에서 뿌듯한 기분을 마음껏 만끽했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체리가 왕자랑 공주 싸움을 말리는 모습이 진짜 귀여웠죠?
사실 왕자랑 공주는 그냥 체리를 무시해도 되는데 뭐 갑자기 아마 최근에 체리가 명령하기 시작해서 막 왕자랑 공주 눈에는 아기 체리 아니라 꼬마 체리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체리를 네. 체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승진한 것 같아요. 왜? 어? 아 거기 이거 보세요 여러분. 네, 독립선 보소. 진짜 아픈 품이 있기 쉽고. 어? 왜? 근데 앞으로 체리가 명령뿐만 아니라 뭐 왕자랑 공주에게 그리고 고양이들에게 확실히 따뜻한 사랑 표현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기대됩니다. 좋은 앞으로서 체리에게 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의 표현 Break up a fight 오늘 영상 마지막에 예문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뭐 싸움을 걸다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걸다니까 뭐 hang a fight? 아닙니다. 혹시 이것도 궁금하시면 멤버십 강의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아 치즈 자랑하고 있어. 치즈 왕자는 공주한테 치즈 줘야 되지 않을까? 오늘의 표현 싸움을 말리다 break up a fight. 사실 break up은 부수다 라는 뜻이죠. 싸움이 붙으면 두 사람 몸이 하나처럼 붙잖아요. 이걸 부수듯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break up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Cherry tried to break up the fight between 공주 and 왕자. Cherry tried to break up the fight between 공주 and 왕자. Prison guards break up fights all the time. Prison guards break up fights all the time. I got hurt when I tried to break up a fight. I got hurt when I tried to break up a fight. Thanks for helping me break up that fight today. Thanks for helping me break up that fight today. 그럼 질문. 반대로 싸움을 꺼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골다니까 hang a fight? 아닙니다. 궁금하시면 멤버십 강의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아빠한테 줘봐. 아빠한테 치즈 줘. 야. 아빠 인생.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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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브라보. 트리 말해봐. 브라보. 브라보. 확실히 브라보라고 한 것 같은데요.